바로 산책을 안 해서 굉장히 언짢아요. 가자. 지금 밖이 3도인데 팬히터를 안 틀었는데 차 안이 17도거든요? 단열을 너무 잘했나? 히터는 이따 밤이나 돼가지고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차를 산 게 아 진짜 잘한 일일까?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오늘 나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텐트 피칭할 때 강이가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긴 하는데 약간 처음에 낑낑대거든요. 그래서 피칭할 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면 피칭 철수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지? 으자! 으자! 누잠 이불은 집에서 제가 쓰고 있거든요. 가지고 오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제 불사조가 노란색이니까 이불도 노란색으로 할게요. 완벽했다. 향이 너무 좋지. 너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안 기다려도 되고. 어, 형이 올라가. 강이는 잘 건가 봅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친한 언니가 선물로 사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무슨 캐릭터지? 지금 역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차 안이 따뜻한 거일 수도 있겠다. 오늘 온 캠핑장은 저번에 왔던 광주 시민예술 캠핑장이거든요. 대형 자운전을 얼마 안 해봐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트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야영장으로 왔어요. 여기가 진짜 자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어제 딱 자리가 났길래 예약해서 왔어요.
이거 그때 울리띵님이 주신 쿠키 포장지 리본인데 리본으로 한번 묶어보려고. 괜찮죠? 오! 오! 너무 귀여워. 제가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래서 소시지 먼저 구워 먹으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독자님이 먼저 보내주셔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은 지 꽤 됐는데 왠지 불사조로 처음 차박을 할 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만 보내주셨는데 두 개 다 가지고 오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스모크 메이플 베이컨 소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맛있겠다. 일단 구우면 된다고 하네요.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약간 카메라가 4D였으면 좋겠어. 빨리 먹고 싶다. 아,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집에서 케찹이랑 머스타드 소스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후참자를 잘 먹거든요. 후참자일 거야. 근데 지금 다 유통기한이 12월까지거든요. 11월도 있어. 근데 냉장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이제 그냥 먹어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 정도면 됐겠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칼집 내서 구우면 육즙이 다 빠진다고 그냥 구우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소스 안 해먹고 그냥 먹어볼게요. 진짜 육즙 장난 아니야. 이건 그냥 요리인데요? 그냥 소시지가 아니라 요리인데? 버거킹 케찹. 해가 지니까 기온이 떨어지네요. 이제 팬히터를 켜야 할 것 같아요.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사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추워. 얼른 나. 얼른 나 우리 가게. 어, 얼른 자. 얼른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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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와 우리 강아지 춥다 춥다. 어 추워 추워. 와 우리 강아지 밖에 냄새 맡아? 그래 그래 그래. 어? 백구! 그 백구야. 강아지 저기 강아지 간다. 저 강아지 저 강아지 가는 거 봐봐. 근데 지금 하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어떡해. 너무 좋아. 그래, 그래, 그래. 힘이 오는 거야.
난 추워서 못 나가. 또 와야겠다. 물도 올게.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뭐야, 기다리는 거야, 이분이? 밥 먹을까? 강아지 밥 줄까, 밥? 예쁘니, 이제 밥 줄게요. 어구, 오구, 강아지가 배가 고팠구나. 와, 강아지가 배가 고팠어요. 어이구, 강아지 배고팠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구, 어구, 밥 드세요, 밥 드세요. 왜 밥 먹으세요? 왜 안 먹어? 강아지 잠깐만 비켜보겠니? 누나 이거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옆에 비켜보겠니? 응? 왜 그러고 있어? 어, 경종이니? 경종이니 이거? 왜 밥 안 먹고? 밥을 먹어야지 이쁜이가. 껌 줄까? 껌 먹고 싶었구나. 강아지가 껌 먹고 싶었던 거야? 오, 그랬구나. 강아지가 껌 먹고 싶었던 거구나. 웃기네. 이야, 너무 좋다. 이야, 우리 강아지는 따뜻하고 너무 좋다. 차 앞면이랑 트렁크 쪽 커튼 달려고 셀토스 차박할 때 썼던 커튼봉 가지고 왔어요. 제가 커튼은 나중에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목공 작업한 다음에 사이즈 재서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열재를 오려가지고 우선 쓰려고요. 잘 가려지긴 하는데 이게 보관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커튼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가려졌는데요. 지금 입이 심심한데 뭘 해먹으려면 프라이팬을 또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따뜻하고 졸리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요. 뭘 시켜먹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캠핑장의 그런 거라 할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퇴사 캠핑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퇴사 한 걸로 아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본업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일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원래 잠죽자 스타일이었거든요. 잠은 죽어서 자자. 근데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잤어요. 방진 매트를 붙이는데 분명 할 때는 그렇게 별로 안 힘들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아파가지고 한 이틀 편집 못하고 알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은 예, 잘 자셔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방이 나오진 않아? 짠! 카야 토스트입니다. 조합 미쳤다. 완전 탁월한 선택이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아니 콩콩다.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네. 눈을 뜨고 자. 불사조가 비가 샜잖아요. 지금 저희 집도 물이 새요. 그래서 윗집분들이 물 새는 거 보고 가셨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다 먹었어. 됐으니 오늘은 떡국을 만들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다 익은 것 같아요. 깔별로 담아봤어요. 이거는 탕으로 해먹는다고 태워가지고 안 지워져. 냉동실에 쌀떡이 없어서 그냥 이 떡 가지고 왔어요. 흰색은 치즈떡이고 보라색은 고구마 떡이다. 닭갈비에 넣어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제가 어제 푹 자버려가지고 초코라떼를 못 먹었어요. 아직도 얼음이 살아있네. 이 보온백에는 아이스팩을 안 넣어놨었거든요. 근데도 얼음이 살아있어요. 작은 사이즈의 아이스팩을 살까 생각을 했는데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보온백은 코카콜라백인데 칠성 고마운다. 떡국에 치즈떡이랑 고구마떡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불사조 가지고 바다 캠핑장 가면 끝장나겠는데?
제가 이 차 처음 샀을 때 강의를 앞좌석에 한번 태웠었거든요. 운전은 안 하고 구경하려고 태우기만 했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처음 타보는 차라 그런지. 근데 지금 완벽 적응했어. 이런 날 생각이 없으시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결로가 없다는 점이에요. 창문에만 생기고 이렇게 결로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 사탕, 이떠사탕이라고 했나? 병홍동 막내쌤이 맛있다고 알려줘가지고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뭔 사탕을 먹냐 했는데 맛있어. 지금 퇴실 30분 전인데 철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금방 할 것 같아요. 그치? 우리 강아지 우강 철수 산책 갔다 오죠? 가자.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집 잘했어.